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사바코리아에서 새로운 트라이폴드 자전거가 나와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바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사바 파이크죠. 유사 브롬톤 전국시대를 연 굉장히 유서 깊은 모델이 이제 사바 파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기준에서 보자면은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자전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바 파이크가 조금 더 개선되어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잘 개선이 돼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바코리아가 사바파이크는 손을 좀 놨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뉴 트라이폴드 바이크 쪽에 가보시면 레몬이라는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새로 나온 사바코리아의 레몬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뭐지? 내가 뭔가 잘못 봤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요런 디자인의 자전거가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요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유사 브롬톤의 형태를 하고 있는 요 트라이폴드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름은 왼쪽에 있는 게 레몬 스피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레몬 데일리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레몬 스피드도 상당히 재밌는 제품이긴 한데, 요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레몬 데일리 요 유사 브롬톤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레몬 데일리 외장 7단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약 판매를 받고 있어요. 보시면 9월 말 입고 이후 순차 출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9월 말이죠. 그래서 좀 있으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 레몬 데일리 모델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격이 89만원인데 요 가격대에 어떤 모델이 있냐면은 바이크스 CT랑 민트 T9C 요 모델이 있어요. 바이크스 CT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849,000원, 민트 T9C 같은 경우에는 77만원이에요. 근데 얘는 가격이 89만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비싸죠. 근데 요 모델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바이크스 CT에서 아쉬웠던 점, 그리고 민트 T9C에서 아쉬웠던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레몬 데일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제품의 아쉬웠던 점들을 잘 버무려가지고 좋은 점만 딱 뽑아서 만든 게 요 레몬 데일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제품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레몬 데일리 크롬홀리 프레임에 무게 10.6kg, 외장 7단, 휠 사이즈 16인치, 림브레이크에 스프라켓은 11에서 28T까지입니다. 근데 요 제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잘 보시면 약간 눈에 익죠? 예, 요 제품 기본적인 프레임이 민트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온 모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려가서 보실게요. 보시면 요런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을 어디선가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은 민트 T9C 페이지에도 요런 그림이 있죠. 비대칭형 리어렉 이즈빌이라는 요런 사진이 있습니다. 왜 사진이 똑같을까요? 같은 데서 사진을 떼어왔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프레임은 민트 T9C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민트 T9C랑은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민트 T9C에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폴드비 드레일러입니다. 요 폴드비 드레일러가 뭐 성능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둔탁해 보여요. 드레일러 자체가 뭔가 두껍고 둔탁해 보이고 요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 요 뒷드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전 바이크스 CT에서 채용한 요 P형 드레일러를 더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고급형 트라이폴드에는 전부 다 요 P형 드레일러가 달려있죠. 근데 보세요, 요 사바의 레몬 데일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P형 드레일러가 달려있습니다. 요게 제가 원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요 리어렉이랑 이지휠 디자인을 보실게요. 일단 리어렉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민트는 괜찮습니다. 근데 요 바이크스 CT 같은 경우에는 리어렉 디자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요 리어렉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민트에 달린 리어렉이 조금 더 괜찮다. 그리고 리어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트 쪽이 조금 더 아래로 쳐져 있어요. 요게 민트고 요게 바이크스 CT죠. 민트가 조금 더 아래로 쳐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요 민트의 불만점은 뭐였냐? 요 이지휠이 여기가 막혀있는 이지휠이에요. 요건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전 여기가 뚫려있는 디자인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 사바코리아의 레몬 데일리 모델 보세요. 리어렉 같은 경우에는 민트의 리어렉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민트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휠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뚫려있는 요런 휠을 채용하고 있죠. 요건 개인적 취향이긴 한데 요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아래쪽으로 쳐져 있어서 접혔을 때 예쁘게 정사각형으로 접히는 리어렉. 그리고 이지휠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가지고 경량에 튼튼할 것 같은 요런 디자인의 이지휠인데 요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바이크스 CT를 보시면은 요 크랭크 디자인 어떻게 보이십니까? 전 요 바이크스 CT의 크랭크 디자인이 조금 둔탁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민트 보여드릴게요, 민트. 민트의 크랭크 체인링 디자인은 요런 식의 디자인입니다. 요게 조금 더 시원스럽지 않나요?
근데 사바의 요 레몬 데일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민트에서 사용했던 크랭크스의 체인링 요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C클램프 레버 쪽을 보시면은 민트 같은 경우에는 요런 플라스틱으로 된 C클램프 레버를 이렇게 채용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크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속으로 된 C클램프 레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바의 레몬 데일리는 어떤 방식을 채용하고 있을까요? 자, 보이시죠? 금속으로 된 C클램프 레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살짝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는 힌지 클램프랑 힌지 레버. 민트 T9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힌지 레버랑 힌지 클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크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의 힌지 클램프랑 힌지 레버를 사용하고 있어요. 접고 펼 때는 이 방식이 편하긴 해요. 근데 힌지 레버가 딱 붙어 있으면은 여기 힌지 클램프 요 쇠로 된 부분에 손가락이 찧어가지고 피가 난다거나 상처 입으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접었다 폈다 할 때 요거 돌리면서 분명히 계실걸요? 그래서 요 방식이 좋긴 좋은데 문제는 요 방식이 조금 간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것을 택할 것이냐 간지를 택할 것이냐 했을 때 보통 요런 트라이폴드 타시는 분들은 많이 간지를 택하지 않나요? 근데 요 사바의 레몬 데일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보이진 않는데 아마도 민트 방식에 요런 딱 붙어있는 힌지 레버 방식을 채용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요 엘라스토머 디자인은 또 다릅니다. 요 민트 T9C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다리꼴 형태의 요런 엘라스토머를 채용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뒤쪽은 넓고 앞쪽은 살짝 좁은 요런 사다리꼴 모양의 엘라스토머를 채용하고 있는데 요 바이크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살짝 오목하게 들어간 요런 디자인의 엘라스토머 리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레몬 데일리 모델은 어떨까요? 보이시죠? 안쪽으로 살짝 온폭 들어간 요런 엘라스토머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건 또 민트랑 다른 게 신기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소 요소를 아마 좋다고 생각한 것만 떼온 것 같아요. 그게 또 신기하고 또 바이크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요 머드가드가 살짝 짧아요. 보시면 살짝 짧고 요 리어 머드가드 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짧고 플랩이 역시나 없습니다. 근데 민트 T9C 같은 경우에는 머드가드가 살짝 길고 여기 플랩이 달렸죠. 리어 쪽도 머드가드가 살짝 뒤까지 나와 있고 역시나 여기 플랩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요 레몬 데일리 보세요. 역시나 얘도 머드가드가 살짝 아래까지 내려왔고 플랩 달렸죠. 리어 머드가드도 살짝 길고 플랩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제 취향인 것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게 요 사바의 민트 데일리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이크스 시티랑 민트 T9C 모델에서 아 요건 좀 아쉬운데? 요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가지고 나온 게 요 사바의 레몬 데일리 모델이에요. 바이크스 시티의 장점이었던 P형 드레일러 가지고 왔고요. 민트의 장점이었던 요 크랭크셋 체인링 디자인 가져왔고요. 바이크스 시티의 장점이었던 금속 시트 클램프 레버 가져왔고요. 민트의 장점이었던 아래쪽으로 처진 디자인의 리어랙 가져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멍 숭숭 뚫린 알루미늄 이지휠을 채용한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포인트입니다. 더군다나 요 레몬 데일리 모델이 무게도 가장 가벼워요. 무게가 10.6kg입니다. 참고로 민트 T9C 모델이 무게 11.4kg. 바이크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진 않지만 11kg대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11kg는 무조건 넘는 거죠. 근데 사바의 레몬 데일리 모델은 10.6kg 가장 가볍습니다. 제가 좋다고 생각한 것만 쏙쏙 빼와가지고 만든 게 요 레몬 데일리 모델이에요. 무게도 가장 가볍고 가격은 89만원. 바이크스 시티 비교해서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그래서 바이크스 시티랑 민트 T9C 모델 구매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잠깐 스톱하시고 요 모델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제 생각에 요 레몬 데일리 모델 구매하시면은 정말 바꿔야 될 파츠가 확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요 모델 구매한다면은 안장 바꾸고 페달 바꾸고 타이어 바꾸고 그립 바꾸고 요 정도만 해주면은 진짜 거의 바꿀 거 없이 잘 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이 바꾸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적게 바꾼 겁니다. 얼마 안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다 바꿔도 한 10만원도 안 할걸? 그렇기 때문에 요 레몬 데일리 모델 실제 발매하고 리뷰나 요런 거 올라오면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 모델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아직 상세 사진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냥 측면에서 찍은 전체 사진 요거밖에 안 올라왔어. 그리고 시프터가 뭔지도 안 알려줬어요. 이게 뭐 시마노 건지 L2 건지 마이크로 시프트 건지 알려주질 않아요. 무슨 시프터인지 모르겠어. 혹시 요 사진만 보고 어떤 시프터인지 알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전문가분들은 요것만 보고도 얼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모델 또 하나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색상이에요. 일단 레이싱 그린 모델 괜찮고요. 매트 블랙 모델 괜찮고요. 요 베이지 모델 괜찮죠? 근데 요 세 가지 색상 말고 나머지는 다 별로예요.
블랙 레드 투톤 모델이죠. 실버 레드 투톤 모델, 아미 그린 오렌지 투톤 모델. 요런 투톤 모델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사바 코리아는? 옛날 사바 파이크 팔 때도 요런 투톤 모델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에선 요런 투톤을 좋아하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 뇌피셜이긴 한데 요 메인 프레임이 민트 걸 가져다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같은 공장에서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국 공장 측에서 계약을 맺을 때 민트랑 사바랑 너네 같은 색 쓰지 마, 아마 요런 계약을 맺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요 사바의 레몬 데일리 모델이랑 요 민트 T9C 모델이랑 겹치는 색상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민트 T9C는 딥레드, 오렌지, 민트, 네이비, 그레이, 블랙. 블랙이 하나 겹치긴 하는데 얘는 유광 블랙이에요. 얘는 무광 블랙이고 얘는 레이싱 그린, 무광 블랙, 베이지, 투톤, 투톤, 투톤. 그래서 민트랑 요 레몬이랑 겹치는 색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 뇌피셜로 아마 계약을 맺을 때 민트랑 레몬 너네 팀킬 하지마, 우리가 색상 딱 정해줄게, 니네는 요 색상 말고 다른 색상은 못 팔아, 아마 요런 계약을 맺지 않았을까? 팀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 레몬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색상이 너무 좀 적다? 요 민트 T9C에 요 레드 모델, 오렌지 모델, 민트 모델 요런 거 색상이 참 되게 예쁘게 뽑혔거든요? 근데 요 레몬 모델에서는 요 레이싱 그린, 맷 블랙, 베이지 잘 나가는 색상들이긴 한데 요거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다. 요게 아마 요 레몬 데일리 모델의 유일한 약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 레이싱 그린, 무광 블랙, 베이지 모델 색상이 마음에 든다, 요런 분들은 그냥 바로 요 레몬 데일리 모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나는 요 민트 색상이 더 예쁜데, 요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런 분들은 요 민트를 구매해가지고 따로 뭐 개조를 하든지 해야겠죠. 그것도 좀 귀찮겠지만. 근데 전 사실 프레임 완성도는 바이크스 시티 쪽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민트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요 바이크스 시티는 단점이 뭐냐면은 상위 모델이 있잖아요, 바이크스 SE라는. 그래서 뭔가 억지로 힘을 눌러 담고 있는 느낌이야.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바이크스 SE랑 겹치지 않으려고 뭔가 일부러 조금씩 조금씩 안 예쁘게 만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색상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점이 바이크스 시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제 개인적 취향으로는 요 레몬 데일리 모델 거의 요 가격대에서 완벽하게 꾸며서 나온 모델 같아요. 요 시프터만 어디 건지 밝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가끔 사람들이 아, 저 유사 브롬턴 하나 사고 싶은데 뭐 사야 돼요? 100만원 이하에서. 요런 말을 하면은 보통 바이크스 시티 아니면은 민트 T9C 중에서 색상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세요, 요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레몬 데일리 사세요라고 할 것 같아. 왜냐면은 모든 부분들이 딱 내가 원했던 대로 나왔어, 요게. 제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가장 건드릴 게 없어요, 요게. 그래서 전 요 레몬 데일리 모델 나와봐야 알겠지만 바이크스 시티랑 민트 T9C 모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크랭크 디자인이나 이지휠 디자인이나 리어렉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뭐 개인적인 취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자기 취향에 맞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요 디자인이 가장 예쁘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바이크스 시티랑 민트 T9C에서 괜찮은 것만 따와가지고 만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레몬 데일리 모델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바에서 괜찮게 기획한 것 같아요, 요 부품이나 요런 것들을. 사바의 차세대 트라이폴드로 밀고 나가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요 정도면. 부품 구성이나 디자인이나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색상만 조금 더 다양해지면 좋겠다, 요게 유일한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크스 시티나 민트 T9C 생각하셨던 분들은 요 레몬 데일리도 한번 후보에 올려가지고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문제의 그 제품 이 레몬 스피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 봐도 버디 스탠다드 모델이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없긴 해요. 요 유사 버디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나 요런 데서 가끔 해외 직구나 요런 걸로 해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타고 다니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바에서 요 유사 버디도 정식으로 수입을 한 것 같아요. 정식 수입은 사바가 최초 아닌가? 혹시나 알고 계신 분 알려주세요. 다른 업체가 또 정식으로 수입했던 적이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바가 최초입니다. 근데 요거는 전 살짝 좀 불안해 보이긴 해. 왜냐면은 유사 브롬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개량에 개량에 개량을 거듭해가지고 요즘 나온 것들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건데 요 유사 버디 같은 경우에는 유사 브롬톤 정도의 수요는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있긴 있겠지만 유사 브롬톤 정도의 수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 살짝 조금 유사 브롬톤 정도로 믿음이 가진 않아요, 아직은. 더 개량이 되고 몇 세대 지나면은 모를까, 지금은 조금 신뢰도가 낮다,
근데 한번 타보고 싶긴 해요. 어떤 느낌일까? 요 프론트시약, 리어시약 요 느낌 어떤 느낌일까? 제대로 버디의 그 승차감을 구현했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스펙을 간단히 보시면 아까 레몬 데일리 모델도 그랬지만 요 모델도 스펙이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있진 않아요. 알로이 프레임이고 11.8kg, 의외로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9단에 18인치 휠, 디스크 브레이크, 여긴 또 변속 레버가 써있어. 시마노 알투스 변속 레버라고. 근데 아까 레몬 데일리 모델은 안 써있었잖아. 왜 거긴 안 써준 거죠? 시마노가 아니라서 안 써놓은 건가요? 이런 의심이 들죠. 뒷변속기는 시마노 클라리스 9단이고 스파라켓은 11에서 28T라고 합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그린 요 세 가지 종류가 끝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버디를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 요 앞쪽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베낀 것 같거든요. 근데 요 리어 프레임 디자인이 살짝 버디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리어 시약, 엘라스토머 요게 더 튀어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많이 잠겨있네요, 안쪽으로. 한번 볼까? 한번 살펴보죠. 요게 이제 삼바다 스포츠에서 올려놓은 버디 스탠다드 모델 사진인데 요거 보세요. 요 리어 쪽 엘라스토머가 훨씬 더 많이 튀어나와 있죠, 요런 식으로. 이게 많이 보이잖아요. 얘는 되게 조금밖에 안 보여. 조금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요 버디 같은 경우에는 모노코크 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요 레몬 스피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용접을 한 자국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요 리어 프레임 디자인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그냥 통짜야, 통짜. 리어가 통짜로 되어 있어. 다르죠 완전히 요 리어 디자인이. 그리고 요 리어 프레임 길이도 다른 것 같은데? 요거 보세요, 요 길이. 얘는 좀 짧죠? 그래서 제 생각에 요 유사 버디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타보면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솔직한 심경입니다. 요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좋게 말하자면 좀 더 발전될 여지가 있다. 근데 한번 타보고는 싶다. 요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사바코리아에서 새롭게 들여온 트라이폴드 모델 두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레몬 데일리, 레몬 스피드. 레몬 데일리 모델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레몬 스피드 모델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버디 같은 경우에는 버디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 세일 같은 거 하면은 한 190만원 정도에 구할 수 있을걸? 그러니까 요 유사 버디랑 정품 버디랑 가격 차이가 한 두 배밖에 안 나요. 브롬톤은 아니잖아. 브롬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세 배 정도 나잖아, 가격 차이가 정품이랑. 그래서 약간 가성비적인 면에서도 좀 애매하고 완성도적인 면에서도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요 레몬 데일리 모델은 괜찮아 보이는데 레몬 스피드 모델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사바코리아에서 새로운 트라이폴드 모델 두 종류를 가지고 들여왔는데 전 굉장히 괜찮은 변화라고 보고요. 이제 바이크스 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매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그래서 아마 바이크스 시티도 조금 개선된 모델이 나오려고 준비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개선된 유사 브롬톤 모델들이 나오는 거는 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더 많은 업체들이 괜찮은 모델을 계속 내가지고 계속 제품이 개량이 되고 디자인도 좋아지고 완성도도 높아지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